말씀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관념으로 받고 지식으로 받고 이론으로 받고 우리 목사님 원래 하는 설교가 그래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그 권세와 말씀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만 아멘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기에다가 말씀에다가 생명을 걸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 받으면 내가 살고 오늘 말씀 받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셔서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하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죄 사함 받았다. 십자가는 나를 죄를 사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죄 사함만 국한시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주님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지극히 일부만 아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모든 은혜가 여러분이 실제가 되고 그것을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 취하라고?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겁니다. 뭘 믿음으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아주 쉽게 제가 가르쳐드렸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쉽게 믿음이 뭐예요? 예,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아멘.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믿음을 자꾸만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아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서울 갈 수가 없는데, 서울 갈 차표가 없는데 제가 차표를 끊어줬어.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차표 끊어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죠. 그리고 열차 타면 돼. 맞죠?
분명히 차표를 끊어줬는데, 아우, 우리 목사님 안 끊었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 됩니까? 서울 갑니까? 못 갑니까? 열차 탑니까? 못 탑니까? 못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를 얻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함에 그것이 내가 누리는 분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내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은혜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실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어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것이 뭐였습니까? 무엇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셨습니까? 자, 첫째,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고 죄산받았고, 두 번째, 예,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세 번째, 질병을 담당,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고,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가난을 또 담당하셨고, 그 다음 우리의 연약함도 담당하셨고, 우리의 율법의 짐도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담당하셨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그죠? 마귀도 뭐요? 죽었고, 마리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었어요. 우리의 옛 사람도 죽었어요. 옛 언약으로 살던 내 모든 삶 자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마귀의 머리도 박살이 났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도 끝났어요. 우리의 저주 끝났어요. 가난 질병 다 끝났어요. 그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걸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이뤄놨습니다. 진짜입니까? 확실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 영철이가 있어요. 누가요? 영철이가 지금 얼굴이 이쁘게 생겼나요? 아니죠, 그죠? 우거지상이죠, 그죠? 왜 얼굴이 우거지상이냐 하면 이 영철이는 이 사기꾼에게 빚을 줬어. 빚을 뭘 줬다고? 얼마 빚졌다고? 예, 7조의 빚을 줬어. 그러니까 이 7조라고 하는 이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 영철이가 이 사기꾼에게 빚을 줬어.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영철이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영철아, 너 우리 집에 와. 왜 가는데? 너 나한테 7조 빚졌지?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 해놔. 내가 왜 설거지하니? 너 7조 빚졌잖아. 그럼 빚 갚아.
나 없는데 그럼 설거지 해. 그래서 영철이는 아이 사위꾼 집 와서 뭐합니까? 설거지를 다 했어요. 설거지가 끝나니까 우리 집 청소 다 해놔. 아주 깨끗하게 해.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럼 7조 내놓고 가든가. 어쩔 수 없이 집안 청소를 다 해놨어. 집안 청소를 다 끝나고 나니까 너 마당 뒷돌에 가면 큰 밭이 있는데 김을 다 매나. 내가 왜 김 매는데? 너 7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루 잠들어 이 살끈 집에 와서 일만 고생고생함 했어요. 그 다음날 이 사기꾼이 영철을 부르, 영철아, 저 건너편 밭에 가서 너 풀 뽑아놔. 저 뒷돌에 가면 큰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 젓과를 다 해놔. 그냥 막 일을 시키는 거야. 내가 왜 너희 집에 와서 일해야 되는지. 그러면 너 그럼 빚 갚아. 나한테 빚 졌잖아. 빚 못 갚으면 일이라도 해야지. 이 영철이는 누구의 종이 돼버리냐면 사기꾼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다 끌려다니면서 고생고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철이가 사기꾼에게 당하다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빠 나 저 사기꾼에게 빚을 7조나 줬어. 그러니까 아빠 나도 사기꾼 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 아빠 나 빚 좀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따 하는 말이 이놈아 진작 말하지. 나는 네가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너 사기꾼에게 얼마나 당하는지 내 그것도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갚아줄게 해가지고 이 아빠가 7조 빚을 다 갚아줬어요. 빚을 다 이 사기꾼이 받았거든요. 아빠가 갚아줬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다 갚아줬다는 사실을 영철이가 아는데 그 다음날 이 사기꾼이 영철이를 부르는, 영철아 너 우리 집에 와. 내가 왜 가는데? 너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 해. 내가 왜 설거지 하니? 너 7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아빠가 다 갚았잖아. 너 우리 아빠한테 다 일러놨다. 너 이제 죽었다. 너 그동안 나 부려먹었지. 우리 아빠가 다 갚았는데 그동안 나 부려먹는 거 너 깜내놔. 너 우리 아빠한테 다 잃는다. 다 잃을 거야. 우리 아빠가 다 알고 있어. 너 이제 너 죽었어. 그때부터는 이제 사기꾼 어떻게 합니까? 영철이한테, 영철아 제 말 잘 좀 봐주라. 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맞습니까? 자, 이 영철이가 사기꾼에게 안 당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영철이가 아빠를 누구라 불러야 돼요? 아빠라고 불러야 되죠. 그죠? 우리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사기꾼한테 당하겠죠. 사기꾼한테, 그죠? 짓밟힌단 말입니다. 종로를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영철이가 아빠가 빚을 갚았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죠. 그죠? 우리 아빠가 안 갚았어 라고 하면 우리 아빠가 갚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영철이는 사기꾼에게 짓밟힌다고 종로를 하지요. 그죠? 영철이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철이가 사기꾼에게 7조의 빚을 줬는데 영철이가 알고 있기는
1조만 갚았다고 믿어. 그럼 나머지 몇 조가 남아서? 6조가 남았죠. 그죠? 6조가 남았으면 이 영철이는 6조 때문에 또 사기꾼에게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그죠? 영철아, 우리 집에 와서 화장실 청소해놔. 내가 왜 하는데? 너 나한테 빚졌잖아. 우리 아빠가 갚았는데. 그래, 1조 갚아서. 나머지 6조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화장실 청소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철이는 역시 사기꾼 집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화장실 청소 해야 됩니다. 그렇죠? 2조 갚았다고 믿으면. 예? 2조 갚았다고 믿으면 여전히? 여전히 사기꾼 종이죠? 3조 갚았다면? 4조, 5조, 6조 갚았다고 믿어도 어떻게 됩니까? 1조 때문에? 또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조만 갚은 거예요. 1조만. 그럼 저주는 여전히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저주 아래에서 당하고 있죠? 그럼 질병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 그랬는데 여전히 나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해야 되지, 그죠? 왜죠? 안 믿으니까. 나의 연약함은, 내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누구도 죽었다? 마귀도 죽었다. 옛사람도 죽었다. 내 질병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도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놨어.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 여기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마귀한테 죄의 빚을 졌어요. 그죠? 죄와 모든 빚을 다 졌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았어요? 보혈로 갚았지. 그죠? 다 갚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 죄만 용서했다고 믿으면 나머지는 누구한테 당해요? 마귀한테 당하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있나 없나 살펴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답을 못해. 어떡해. 있다고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 없다고 뭘 할까 싶고, 없다고 하는 게 당하는 게 있는 찝찝하고, 지금 말도 못하고 있죠. 내가 여러분 속을 다 알아구만.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답 못하고 있잖아 지금. 망설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절반만 믿고, 어떤 사람은 절반을 안 믿고 있어. 어떤 사람은 70%만 믿고, 어떤 사람은 30%를 안 믿고, 어떤 사람은 10%만 믿고 나머지 90%는 안 믿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100% 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빚을 갚아놔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빠가 다 빚을 갚아줘서 7조 다 갚았어.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깨달으십니까? 죄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흠을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저주 끝났습니까? 확실히 끝났습니까? 질병 끝났습니까? 아픈데 있어요? 없어요? 다 나았어요? 아픈 사람 있는데, 대답 못하는 사람 있는데,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걸 받아들이세요. 이걸 믿으세요. 제가 믿으라 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믿으라 한다고 믿으십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진다 해야 되나 안 믿어져야 된다 하나 우리 좀 이제 갑시다. 진짜 솔직하게 또 까놓고 안 믿어지잖아요. 왜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가지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주님 앞에 원한 사모친 간구를 하면 나 가야 된다고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 믿어지죠? 솔직합시다. 다 믿어져요? 나도 다 안 믿어지는데. 나도 다 안 믿어져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주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끊어졌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가난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연약함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 율법의 짐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현장에 나아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안 됐다고 하는 그 부분, 된 거는 놔두고 된 거는 할 필요 없고,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걸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믿음의 절대적 확신을 갖고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나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어떻게만 받아들이나 지식적인 동의만 한다 이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맞지 인정을 해요 여러분 뭐만 머리로만 그리고는 집에 가서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 여기서는 말씀을 하니까 아 그렇겠거니 그래 놓고서 집에 돌아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해. 맹탕으로 있다가 그 다음 주일날 또 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이 성장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왜 나한테 안 이루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따짐에 대해 들어야 된다고.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 영철이 아버지가 7조라고 하는 빚을 갚았어요. 갚아줬는데 영철이가 여전히 사기꾼에게 종노릇 하고 있어요. 영철아 우리 집에 와서 화장실 청소해. 그러면 알았어 할게. 그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보고 쏙 터집니까 안 쏙 터집니까? 쏙 터지겠죠. 왜 쏙 터지죠? 야 이놈아 내가 갚았는데 왜 안 믿냐.
영철아 영철아 너 사기꾼 집에서 일하지마. 그 종로를 하지마. 사기꾼 저놈이 네 종이야 이제. 내가 다 갚아줬어. 그렇게 말하는데도 영철이가 안 갚았어. 아버지가 안 갚았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얘 이놈아 내가 갚았단 말이야 이놈아. 이놈아 내가 갚아서 제발 동로를 하지마. 애타게 속 터지게 얘기를 해도 영철이가 알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야 안 들어 처먹어. 그러면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어? 이제 아빠가 애가 타는 게 종로를 하지 말라고 이놈아. 그래도 종로를 해. 아이코 참 아버지 손 넘어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 마음 갖고 하나님 내가 마귀한테 당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속 안 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귀한테 당하고 있으면 마귀한테 짓밟히고 뺏기고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받고 고통 속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 터진다 이 말에 속 터진다 이 말에. 야 이놈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보내서 다 십자가에서 갚아놨는데 너 왜 또 당하고 있냐 이. 우리 주님이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여러분 그 심정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나 마귀한테 이제 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거 다 일어났잖아요. 나는 여기서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못 깨닫고 이거 자유케 못 되면 아버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억울한 피가 되지 않겠냐고.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억울해서 내가 미칠 뻔했어. 얼마나 억울한지 마귀한테 당한 게 그렇게 억울하더라고. 아 예수님이 다 갚아놨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줬는데 내가 또 마귀한테 당하고 있으면 이중지불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 터짐 그 억울함을 갖고 아버지 앞에 좀 매달려보란 말이죠. 어떤 기도 원한 사무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울증에서 나는 해방됐습니다. 내 연약함도 해방됐습니다. 주님 이거 십자에서 일어났지요. 그럼 나는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그 나는 지금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어. 주님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세요. 이거 해방 안 시켜주면 우리 하나님 억울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된 피냐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과연 헛된 피냐고. 이 피가 어떤 피인데 나는 여전히 고통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울부짖어 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랬잖아. 왜 안 그랬죠? 뭐가 없었어요? 그렇죠. 관념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 학문적인 믿음, 지식적인 동의는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오늘 이 시간부터 그걸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관념으로만 받고 그렇게 흘러버린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화석화되어 굳어가지고 완전히 체질화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걸 갖다가 외교 그걸 깨버려야 돼요.
그거 안 깨지는 이상 여러분들 신앙생활 허탈한 겁니다. 늘 관념에만 머물러 있다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죠, 그죠? 억울하네? 마귀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억울하네? 억울하죠? 그 심정 갖고 주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 담당했는데 나는 자꾸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갖고 짓밟히고 당하고 찢기고 빼앗기고 억울해 안 해? 왜 자꾸 저주 가운데 있고 왜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고 왜 질병 가운데 빠져 있고 왜 그래야 돼? 왜 묵은 짐 지고 있어? 오늘 짐 다 내려놓고 가요. 안 내려와서 가면 싸가지고 가기만 가봐라. 내가 억울하네. 내가 억울하네. 마귀한테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당하고 있으면 억울하다고. 아멘. 깨달으십니까? 눈 크게 뜨고요. 정신 차리고요. 여러분. 어? 집중하세요. 지금. 나 속 터져 진짜. 우리 주님만 속 터지는 게 아니고 내 속도 터진다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 믿음의 분량만큼 자유의 분량이다. 믿음의 분량만큼 누리는 분량이다. 믿습니까? 확실히 좀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갖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걸 여러분들이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 예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다? 내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 죽은 십자가입니다. 뭐가 죽었어요? 나 죽은 십자가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죽었어요. 아멘. 마귀도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히브리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를 멸망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죠. 그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해 주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어요? 여러분 그 배경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 박한 만나 싫다 고기 먹고 싶다 원망 막 하잖아요. 그 불평과 원망을 해대니까 불뱀이 나타났어. 불뱀이 나타나서 누구를 물더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물기 시작합니다. 뱀에게 물려갖고 막 고통 속에 죽어가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 좀 물려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사하시고 불뱀을 물리쳐 주소서. 자, 이 사막이 독사인데요. 이 독사한테 물리면 온 몸에 고열이 올라가서 불에 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 그래서 불뱀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급하게 노스로 쿠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이 장대 위에 달린 이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급하게 이제 쿠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백성들이 공포를 해요. 백성들아 나와서 이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백성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형, 저 장대 위에 달린 뱀 쳐다본다고 사나? 아니, 약을 주든지, 아니면 약초를 주든지, 독을 빼내든지, 그래야 살지. 그렇게 살겠나? 안 믿은 사람은, 안 나가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니까, 모세의 말은 하나님 사람의 말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 하고 나가서 기어나가든 굴러가든 어쨌든 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옮겨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도 어디에 들린다? 십자가 나무에 높이 달린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서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본 적 산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본 적 산다 그 말인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걸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걸 저 십자가에서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린 뱀이 죽은 뱀이요 사람 뱀이요? 죽은 뱀이죠. 뱀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을 문 그 뱀, 여러분들을 물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고 괴롭게 된 그 마귀, 그 마귀가 저 십자가 달려 죽었음을 바라봐라 이 말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산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누구라고? 아, 여기 있는 대로 누가 죽었어요? 그렇죠. 저 십자가에 마귀가 달려 죽었다고 그걸 바라봐라 이 말이야. 아멘.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을 문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던 그 마귀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 죄가 달려 죽었음을 바라봐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죽었고 마귀가 달려 죽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야 산다고.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쳐다보는데 뭐 살겠나? 도대체 그게 뭔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십자가에 내 죄가 달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아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저 십자가에 마귀도 달려 죽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살리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어. 로마서 6장 2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리어 죄에 대하여 뭐였다고? 죽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절대적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내 죄도 달려 죽었다. 아멘.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어디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얼마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여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안해할지니라.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안 죽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못 산다 이 얘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확실히 죽었어요. 그렇게 여기란 말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란 말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입만 아멘 하지 마시고 이거 경험해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몸도 죽었어. 뭐가 죽었다고요? 죄의 몸이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었어요. 아멘. 죄에게 종노릇 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마귀에게 종노릇 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사기꾼한테 당할 겁니까 안 당할 겁니까? 아멘. 확실히 죽었습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마귀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죄의 몸이 죽어서 죄가 여러분을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다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죽었는데. 근데 사기꾼은 뭐 하는 게 사기꾼입니까? 사기꾼은 속이죠. 거짓말로 속이죠. 뭐라고 속이겠습니까? 안 죽었다고 속이는 거. 아시겠습니까? 김명 지사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확실히 죽었습니까? 내일 아침에 와. 시뿌렇게 살아있지.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응? 할렐루야. 둘씩 둘씩 짝 짓고 나는 죽었습니다. 시작.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도 죽었습니까? 시작. 확실히 우리 확실히 합시다. 확실히 받아들이세요. 확실히 인정하세요. 확실히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절대적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마귀가 그때는 어찌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기꾼이 속인다 할지라도
너 사기꾼 이리와. 너 이놈 나한테 혼쫓나 봐라. 사기꾼 박살 내버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았습니다. 다 이뤄놓았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